안녕하세요, 아톰더 월드 어김없이 돌아온 아톰TV의 각자 먹방워. 오늘의 깐땡츠 회랑 먹기 대 회 없이 먹기. 무조건 회랑 먹어야지. 뭐 없이 먹으면 뭐 어떻게. 한 명은 아예 못 먹나요? 한 명은 불쌍하니까 한 점은 드릴게. 아, 약간 간장 계란밥에서 계란이 없는 느낌. 단팥빵에 팥이 없는 느낌. 그렇죠. 약간 핫도그에 전기열 없는 느낌. 그 느낌 가자고. 그러면 회를 주문했지. 회를 주문을 하는데 인터넷이나 어플로도 주문이 가능한 회라고 해요. 회 배달 전문점 허스키라는 곳에를 들어가요. 오늘 하루 2창 다 열지 않으면 그냥 너무나 자연스럽게 들어갈 뻔했는데 그러면 안 돼요. 왜냐면은 12월 홈페이지 선물 이벤트가 있걸랑요. 어머나, 추운 겨울 따뜻하시라고 귀여운 씨바겐 핫팩을 준대요. 미세먼지에 대한 고민을 덜어줄 KF94야 무려. 진짜 이걸 딱 보면 무슨 느낌이냐. 회가 신선한 회일 거다라는 일단 그건 몰라. 선물이 그냥 그렇다고 니까. 허스키에 대한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이건 진짜 혁신적인 청년이 만들어낸 기업이에요. 허스키 수산이라는 데고. 회사를 왜 소개하냐고. 가격 혁신. 또 아니, 다른 자랑거리는 뭔지 알아요? 뭔데요? 모든 직원이 정규직이고 주 40시간. 우리 직원 400시간 근무거든요. 모든 직원이 계약직이고요. 굉장히 핫도그TV와 다른 이 허스키. 뭐 오늘 저희가 광고라고 생각해서 무조건 칭찬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맛있나 맛없나를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오늘의 메인 게임은 핑크퐁 아기상어 노래 아세요? 알지. 아기상어 뚜루루뚜루 이어우 뚜루루뚜루 기동상어 뚜루루뚜루. 틀린 사람이 땡. 부르라고요? 네. 망했다. 나 다 까먹었어. 잠깐만. 아기 상어 뚜루뚜루 귀여운 뚜루뚜루 아기 상어 뚜루뚜루. 뭐하세요? 박자 틀리고 가사 틀리고. 1, 2, 1, 2. 드럼을 들으면 돼. 박자 맞추려면 뚠뚠뚠 아기 상어 뚜루루뚜루 귀여운 뚜루루뚜루 귀여운 뚜루루뚜루 아기 상어. 받았어. 사냥꾼 뚜루뚜루 상어 가족. 게임 승자 정재현. 난 맞힐 수가 없어 이거. 대열이 안 돌아. 와 뭐야. 와 비주얼이 내각각이야. 이게 무슨 회냐? 이거는 일단 회가 아니에요. 이건 뭐냐? 아이스팩이에요. 미안합니다. 아, 기준이네. 아래도 회야? 야! 야, 약 많다, 이거. 이거 밑에 보통 그걸로 깔려있잖아. 천사채 깔려있잖아. 천사채가 깔려있는지, 지구채가 깔려있는지 했는데, 다 회예요, 이게. 야, 이거 진짜. 다 회야, 이게. 배불리 먹겠다. 이게 뭐예요? 방어, 방어. 방어. 무슨 회인지도 모르고. 초장이 와사비 먹었지? 초장이 원래 와사비 먹지? 내 기운은 안 물어보는 거지. 나 와사비를 안 먹는 사람. 너 기운은 더 세네. 너 기호가 뭐야? 나? 응. 너 덜쌤이잖아. 응. 나 덜쌤 아니야? 너 뭐지? 나? 기호 1번. 아, 제 기호 말할게요, 진짜. 저 얘가 덜쌤인 줄 알았는데 지금 1번이라 했잖아요. 얘가 덜쌤인 줄 알았거든요. 진짜 너 뭐하세요? 제 기호 뭐하세요? 아, 오늘 맛있다. 초장 까다는 초장을 안 찍었어. 초장 까다라고. 혹시 뭐하셈? 까비셈? 아깝게. 야! 이거 너무 맛있는데? 육방안 치고 제가 먹었던 회 중에 역대급에 진짜 고라치가 아니고. 아, 좀 깔 건 까자며. 깔 건 까는데 맛은 너무 맛있어. 오, 오, 우와! 와, 이 사람들 안 믿겠네 이거. 우리가 너무 우와! 와 진짜. 야, 이거 안 믿으면 안 되겠네. 저 큰일 났네. 우와! 야, 근데 맛있다. 진짜로 되게 차갑고 쫀득쫀득해요. 되게 그 신선한 느낌? 회 초밥으로 만들어 먹어보겠습니다. 와, 이거 와사비 왜 이렇게 세? 진짜 너무 센데? 여러분 와사비 따로 드시지 말고 여기 오거든요? 그거 드세요. 와! 원래 봐. 50만 원. 죄송합니다. 이거 어떻게 식감이 이렇지? 쫀득쫀득하니? 와사비 얹어가지고 회를 3점 때립니다.
때리고 라쿄 박스에 하나 올려요. 편안하게. 아 지금 편안하게 좀 보여드릴게요. 편안하게. 진짜 편안해. 내 마음은 안 편하지. 지금 너무 배고파. 자 다음 음식은 뭐지? 감이 오는데요 저는? 해덮밥과 김밥이구나. 다음 회가 뭐지? 우와 한번 볼게요. 슬쩍 회가 연어가 꽉 차 있어. 와 연어를 이렇게 두껍게 썰어주나 원래? 아 내가 먹을 거야. 아, 싫어. 이거 내 맘이야. 이거 먹을 거야 나. 야 근데 너무 맛있다. 와 뭐가 입에서. 아니만. 내가 없을 땐 진짜 내가 너 진작에 먹여줄게. 진짜야? 어. 최대한 집어. 너 젓가락질 평소 잘하다 갑자기. 아니야. 와 아, 진짜 이거밖에 안 돼. 한 번 더 노력해봐 너. 빨리 먹어. 어때요? 전 진짜 해덮밥을 한번 만들어 먹어보겠습니다. 옆에서 찬질이 흘러가 와요. 와 진짜 존맛 땅이야. 와 아, 진짜 맛있다. 연어랑 이렇게 해덮밥이랑 잘 어울리는구나. 그렇게 맛있겠는데? 미치겠다. 와! 이 연어는 딱 맛 표현을 하면 쫀득의 범위를 넣어줬어요. 녹아요, 입에서. 아, 얄미워. 진짜 바로 먹습니다. 어, 개짜증이야, 이 새끼. 더 이상 말할 와. 게 없어. 꺼없고! 그냥 녹아. 그냥 뭐랄까, 정석 사시미라는 느낌이. 연어 사시미 느낌. 연사. 와 역시나 똑같아. 참치구나. 제가 이제 참치는 전문가인 게 전에 참치 특집을 했었잖아요. 네네. 그때 솔직히 말하자면 못 먹었잖아요 그때. 참치 캔만 드셨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전문가예요. 뭐라는 거야? 참치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잘못 먹으면 살짝 비린 느낌 있어요. 잘못 먹으면 비려요. 와 근데 참치가 왜 이렇게 두껍디야? 참치는 뭐랑 먹는 거죠? 김과 초장이지. 간장이죠. 참치는 김과 간장을 먹어요. 이렇게 해서 와 진짜 어때요? 와 이거 녹아. 회를 잘 먹는 사람은 뭘 잘 먹는지 알아요? 라크밧스를 먹어요. 왠지 알아요? 다음 회 먹을 때 입이 정화가 돼서 본연의 맛을 느낄 수 있어요. 이거는 불합핑. 참치는 뱃살이 맛있다고 고급 부위라고 사람들이 알고 있거든요. 근데 취향의 개념으로 말해요. 뱃살이 아니더라도 맛있게 먹는 사람은 맛있게 먹을 수 있다는 거. 요거는 등살이에요, 등살. 먹으니까 약간 햇살도 그렇고 뭔가 육회랑 비슷한 것 같아요. 이왕 하는 김에 하정우처럼 해, 하정우처럼. 다음 음식은 물회. 물회. 야, 제가 물회. 와, 이거 뭐예요? 와, 자, 숭어. 숭어는 뭐랑 먹어야 맛있냐? 물회랑 먹어야 맛있냐? 먹어볼게요, 슬. 이건 광어랑 비슷해요. 쫀득이. 이런 쫀득이 없네. 숭어를 물회를 만들어서 먹어보겠습니다. 근데 이게 한 입만을 안 쓰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룰상 한 입만에 한 번씩 내가 대신 쓸 수 있는 거 아니야? 양도 받으시겠어요? 어, 내가 왜 그냥 주는 거 아니잖아요. 조건이 있습니다, 저도. 숭어로 이행시로 진짜 기가 막히게 한 40만 명 정도 웃긴다! 그럼 제가 진짜 기분 좋게 한 입만 찬스 드리겠습니다. 일단 먹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와. 이거 보세요. 야 숭어 이행시 오지는 거잖아. 숭어 이행시 여러분들 기대해주세요. 숭어 이행시. 야 진짜 맛있어. 자, 우와. 숭어 이행시 갑니다. 자 숭 숭어다. 어 와 개새끼야. 왜 아저씨야. 쓰레기 아니야 이거? 왜 빨리 마셔봐. 그럼 먹은 김에 이거 마셔. 아 너무 맛있다. 맛있지? 응. 야 여기 넣으니까 진짜 맛있다. 진짜 집에서 시켰는데 이렇게 한 번 오면은 진짜 맛있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편하게. 누군가의 한숨. 깽판 치겠다는 말인가? 야 우리 처음에 깽판 치겠다고. 처음에만 열정 느꼈어. 야 오늘도 이렇게 회랑 먹기 대 회 없이 먹기를 해봤는데 오늘 어떠셨어요? 뭘 어땠지?
회가 굉장히 무텁고 신선해가지고 진짜 산지에서 바로 뜬 것 같은 맛. 이거를 한번 시켜 먹어보면 앞으로 밖에서 굳이 나와서 비싼 돈 주고 회 먹을 일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 그러네요. 다음에 저희가 더 재밌고 더 맛있는 각자 먹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작!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